언니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 제가. 예, 그리고 심지어 덥다고 벗으면 남자들이 옷을 입혀주는. 상심성이 있던 아주 정돈된 상태예요, 항상. 보호해주는 네, 거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아주 타의적으로 정숙해졌다니까. 예. 정신을 놓은 척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주로 그렇게 하죠, 말대로. 실제로 안 났는데? 네? 실제로 안 났는데? 아, 다 정신은 있죠, 저도. 아, 그래요? 근데 없는 척 하는 거죠. 한번 네. 가끔 정신을 놓은 적도 있지? 네, 정신을 가끔 놓은 적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하고 네. 얘기할 땐 야, 다 가니? 다 가니? 가는데? 야, 다 갔어? 언니, 이제 간다? 나는 언니 그냥 내 집에 데려다 줄게. 아이씨. 항상 선미가 예. 받아줬어요, 진짜. 예. 아, 그래요? 저는 24시간 대리 운전이었거든요. 예, 얘는 술 한 방울도 못 먹으니까. 지원병까지 가서는 정신을. 그 앞에 들어가서는 문 너무 멀쩡하게 열고, 열고 들어가죠. 밖에...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어요, 다. 그래서 내가 송골매 잘 되나봐라, 이렇게. 노선 씨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구창모 씨, 흔한 말로 송골매한테 모의 갖다 주고, 새가 날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 해줬는데, 결국은 다 다른 여자분들에게 날아가신 거예요. 날아갔잖아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너무 나를 외롭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노선에서 거짓말 하지 마시고, 대시 받아본 적 없어요? 가수왕 시절에 결혼하자고 강하게 대시한 남자가 있었다면서요. 결혼하자! 이렇게 강하게 대시한. 있네. 진짜 얘기해요? 아, 그럼요. 진짜 이상하다. 있었어요. 아니. 아, 그래요? 그래요? 뭘 또 있었어, 얘는 또 장난. 너 누구 있었어? 얘를 말해봐. 누가 있었어? 없어. 방송에서 얘기해? 그리고 CF. 그래. CF 관계자 만나자라서 만났더니. 아, 연예인이 아니고? 네. 아, CF 관계자분이. CF 찍자고 CF 관계자라서 만났어요. 네. 만났더니,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눈빛이 왜 달랐어요? 눈빛이 달라요. 왜요? 또 어떤데? 눈빛이 막 초점을 못 맞추래요. CF 찍자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막 왔다 갔다. 오, 말을 네. 더, CF 관계 너무 순진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상해요. 뭐라 그러던데요? 근데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자기 네. 사실 노선 씨 너무 사랑한다고. 아~ 사모한다고. 짝사랑했는데 예.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더니 연예인을 만나려면 CF 찍는다 그러면 나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참 이상해요 뭔가가. 그랬더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슈퍼마켓 하신대요. 슈퍼마켓 하는 노총각인데 자기 너무 노선 씨를 정말 진실로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네. 그거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래서 욕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욕해. 아니, 근데 도찬 씨 어디가 이렇게 좋았대요? 그냥 텔레비전에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 순수하고 그냥 자기랑 슈퍼마켓을 같이 하면 정말 잘 될 거야. 야, 근데 그 남자분들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진짜 용기 있는 거 같아. 지금 살아보면서 기억나는 남자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옛날에 나 업어줬던 남자도 기억나고요. 아유, 업어준 건 술로 먹고 그렇게 업어준 사람들. 아니야. 그때는 너 나 어떻게 다리 쓰러졌어. 다리 다쳐가지고 대학교 때 MT 때. 아, 그때. 체육과 학생이 업어줬다니까. 근데 그 학생이 갑자기 외로울 땐 생각이 나. 외로울 때는 이름도 기억 못 하는데 어쨌든 업어줬던 남자하고 이 슈퍼마켓 남자하고 아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노사연 씨가 나름 이무성 씨가 늦게 들어오는 거네. 늦게 들어오고 나 속색일 때. 속색일 때. 생각나. 저기 저 업어주셨던 분하고 슈퍼마켓 그분한테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어줬던 후배인지 선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남이섬에 MT 갔다 제가 다리 다쳤을 때 제가 쓰러졌을 때 그래도 누군가가 본인이 자발적으로는 안 업었지만 누군가가 너 업어 네가 등치가 제일 좋아 그래서 업어줬던 그분 정말 잘 계시죠? 제가 그때 업어줬던 노사연이에요. 가끔 봄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환절기가 됐거나 계절이 바뀔 때는 늘 다른 건 다 생각 없이 날 업어줬던 그 절대적인 그 마음 그 하나만이 저를 참 감동시키면서 한 번은 꼭 연락이 되면 만나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 슈퍼마켓 그분. 아, 네, 슈퍼마켓 그 제가 노사연 CF 찍는다고 전화 와가지고 저를 밖으로 다 커피숍에 동부이천동 그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 동네요? 슈퍼마켓 오빠. 오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